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100대 기업 인플루엔셜 컴퍼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틱톡이라는 회사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틱톡 그 바이트댄스의 CFO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CEO이면서 CFO다. 이게 재정이라는 거죠. F라는 것은. 자, 이름은요 추 쇼우즈라고 합니다. 추 쇼우즈. 83년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세가 되겠고, 출생은 중국이고요. 국적은 싱가포르. 그러니까 화교가 되겠죠. 아내와 자녀 두 명이 있다. 학력은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경제학 학사, 하버드 대학 MBA를 섭렵을 했네요. 양력을 보면 골드만삭스 런던, 그러니까 재무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회사를 다녔다는 것이고, 샤오미 CFO, 샤오미 국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번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수수한 모습으로 지금 인터뷰를 했던 기사인데, 이 추 쇼우즈 기사는 한번 다뤘었죠? 미국의 그 틱톡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손TV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자, 이것이죠. 지금 미 하원의 틱톡 청문회에서 그 의원들이 성을 냈죠. 중국 공산당의 서버가 있으니까 미국의 그런 조종 도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염려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자, 틱톡은 뭐냐면 15초에서 10분 길이의 짧은 비디오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숏폼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어떤 음악을 베이스로 깐 후에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그 스노우처럼 그 스티커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촬영 후 다양한 이펙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가 되었고, 2016년도 150개 국가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75개 언어로 시작을 했다. 한국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20년부터 틱톡 사용을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금지하거나 금지시키려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에 개인 및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걸 이제 지적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인도가 틱톡을 끊었고요.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정보 유출 우려로 공공기관 소속 기기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태블릿 이런 데서는 틱톡을 못 쓴다는 거예요. 어떤 공공기관에서, 이런 선진국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틱톡 청문회에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밝혀라, 이런 입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죠. 왜냐하면 그 창의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수단을, 비디오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이 큰 것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500만 명의 그 사업체가 이제 밀접한 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자기를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틱톡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단점은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미국의 가치와 지금 충돌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 공공 영역을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금 쟁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3월 23일 날 미국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 청문회에 가서 우리는 중국과 공산당과 관계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밝혔고, 또 이제 틱톡이 문제되는 것이 뭐 챌린지를 한다거나 또 청소년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을 더 강화시켜서 이런 것을 필터링 시키겠다라고 이제 청문회에서 말을 했고, 안보 위협을 제시했잖아요. 그 모 기업이 이제 바이트댄스라는 그 중국 기업에서 말하기를 60% 지분이 글로벌 투자자의 지분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미국에서 1억 5천만 정보 사용자가 있는데, 이 정보는 다 미국 회사인 오라클 서버에 저장이 되어진다. 그리고 감독되어진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텍사스 프로젝트로 이관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이 과연 금지가 미국에서 될 것인가, 이런 쟁점이 있는 회사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틱톡 금지, 텍사스주 규제의 교수들 소송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의 그런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트로이 목마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그 트로이 전쟁,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라는 곳에다가 목마를 놓고 그리스가 10년 동안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신의 한 수를 트로이 목마를 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군인들을 넣고 갔는데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이 트로이 목마에
이제 함락이 되는 거죠. 트로이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국 청소년들을 공략하는 중국의 어떤 전략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 청소년들을 이런 온라인 매체에 세뇌시켜가지고 중국이 미국과의 그런 갈등 관계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세뇌하는 트로이 목마다라는 이런 언론 기사도 있어요. 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 틱톡 회사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manding attention. command는 원래 명령하다 뜻이니까 ing 붙여가지고 명령하는, 위풍당당한, 압도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압도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틱톡은 거의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5천만의 유저가 있다는 거죠. In the US, 언론, 미국에서만. 그렇지만 is the company ownership이죠. 소유 구조죠. 스톡처. 소유 구조는 garner. garner는 이제 뭐뭐를 얻다 이런 뜻이에요. get입니다. get. 뭘 얻는 거냐면 much of the attention, 관심을 얻고 있어요. 그 틱톡이 받는, today, 오늘날 받는 그런 관심의 상당한 부분을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 틱톡의 컴퍼니의 오너십,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중국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 쇼트한, 짧은 비디오 앱은요, help launch, 도왔다는 거죠. The career of chat topping artist. 차트에서 1위를 달리는 아티스트의 그런 경력을 시작하는 데 도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리나스 X라든지 도자캣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틱톡을 통해서 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자, 이것은 웹은 be owned by 누가 소유했냐면은 베이징 베이스드 바이트댄스. 아까 말했지만 중국의 본사에 그런 기조를 두고 있는 바이트댄스라는 모기업의 소유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롬프트 뭘 제기하고 있냐면 프라이버시, 개인 사생활과 내셔널 시큐리, 국가 안보 그런 컨선, 염려가 있다는 거죠. 오버 뭐에 대해서 alleged data transfer to the Chinese state. 그러니까 alleged 주장하기를 data transfer, 그러니까 정보가, 개인 정보가 중국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가적 그런 염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dozen government, 한 12개 정도 정부, 아까 포함했던 나라들이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 호주 이런 나라들이 have banned, 금지했다는 거죠. 이 앱을 어디에서? official devices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장치로서의 이 앱을 금지했다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seeking to allay the concern, 이런 염려를 allay, 달래주는 거죠. allay, 걱정을 진정시키다. 이렇게 달래주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Congressional Panel, 그래서 이제 의회 청문회를 했다는 거죠, 3월 달에. 그래서 이 CEO인 이 추지추가 말하기를 틱톡은 employ, 사용한다는 거죠, 고용한다. 4만 개의 moderate,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되겠죠, 조절자. 그러니까 4만 개의 인공지능 또는 조정자가 있다는 거죠. moderator, 중간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 moderator. 이런 중매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트랙, 추적한다는 거죠. harmful content, 그러니까 해가 있는 그런 컨텐츠라든가. 그래서 leading a $1.5 billion project, 그래서 1.5 billion dollar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미국의 그 subsidiary인 게 자회사죠. specifically, 특별히 to safeguard American user data, 그 미국의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인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1.5 밀리언 달러의 프로젝트를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미국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죠. 자, will keep TikTok free from any manipulation. 자, manipulation은 조작이란 뜻이죠. 조작. 어떤 정부의 조작으로부터 틱톡을 free, 자유롭게 유지하고 싶다는 거죠. By any government, 어떤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우리는 받지 않고 서버가 미국 오라클 서버에서 조정하고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텍사스 아까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 정보를 텍사스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제 역설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틱톡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기사였는데 틱톡이 과연 미국에서 금지가 될 것인가? 금지가 될 수는 없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의 가치인 자유 표현, 표현의 자유, 이런 가치와 대립되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이제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매체를.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미국 매체도 숏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하고 이제 숏폼하고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100대 기업 중에서 틱톡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